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에도 지역을 위한 새로운 바람을 내세우면서 도전장을 내미는 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윤수의 파워 인터뷰에서도 지난달부터 꾸준히 주요 인사들을 초대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가 주목한 분은 20년 넘게 검찰에 몸을 담았다가 최근 변호사가 됐고 한발더 나아가 정치로의 새로운 도전에 나선 분입니다. 최은규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파워 인터뷰 출연은 처음인데, 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최영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울릉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6살 때 포항에 나와서 포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23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퇴직하고 올 1월에 서울에서 법무법인 도울 이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뜻한 바 있어가지고 올 9월 1일부터는 포항에 분사무소를 내고 이제 포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가 뭐 출연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항상 이력을 좀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태어난 곳이 울릉도. 그런데 이제 섬소년에서 이제 서울대 법대생 그리고 또 법조인. 야, 이거 좀 성장 과정들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울릉도에서 이제 그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결혼하신 지 19년 만에 저를 19년 낳으셨는데, 만에. 아이고야. 그때 이제 아버님이 결혼하시자마자 그 아버님이 호족으로 30년생이시니까 그6.25 전쟁, 그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51년도에 이제 만 20세가 된 영장이 나왔습니다. 영장이 나와가지고 울릉도에서 제주도 신병훈련소까지 이제 그배 타고 차 타고 또 미군 수송선을 타고 제주도 신병훈련소로 가셨는데 그때 훈련을 받으시던 도중에 조금 수술을 좀큰걸좀 하셨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아마 약품도 부족하고 하니까 군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안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제대를 시켜버리신 거죠. 다시 울릉도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그 수술한 그 상처 부위가 아물질 않아가지고 한몇 년간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애가 잘안 생겨가지고 아버님께서 이제 결국 마흔이 되던 해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소원이 뭐냐면 애를 이제 공부시켜 보겠다. 그럼 육지에 나가서 공부를 시키고 뭐 공무원이나 이런 어떤 안정적인 그 당시에 그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셨던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 포항으로 나오시게 된그 당시 겁니다. 울릉도 분들이 대부분 그랬었죠. 물론 근데 이제 다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애들만 버리는 그렇죠. 교육 분들도 있고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물론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허구지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른들은 그냥 있는 그 가산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그냥 무작정 나오셨습니다. 그 저를 오로지 그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래 그 염원을 안고 제가 나와가지고 야. 그때 이제 저는 송도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었고요. 그 이제 그런 어떤 그 아버님 어머님의 어떤 그 정성이 저를 이제 뭐 대학까지 잘 가게 만들었던 것 같고 또 어른들의 어떤 그 아버님의 뜻이 또 검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어떤 변호사 생활도 하면서 다른 걸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저는 검사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어쨌든 검사가 되고 23년간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친 것은 그 우리 뭐 집안에 그 우리 집에 그 집사람하고 애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어떤 덕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검찰 시절 뭐 제가 뭐잘 모르지만 기억나는 에피소드들도 참 많을 텐데요. 뭐 누구든 딱 들으면 아, 그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 주로 검찰 생활을 하면서 형사부 또는 뭐그 국회 파견 뭐 대검 법무부에 파견도 가고 또 이제 이렇게 근무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인지 사건이랄까 큰 사건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없었지만은 제가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그 동아건설 자금 부장이 한 2천억을 횡령해서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도망을 갔기 때문에 뭐 수배만 하고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추석 연휴에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 포항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아하. 그때가 한 10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곧 제가 명절 다 새로 오셨다가 예, 포항에 명절 새로 왔다가 예. 명절도 다못 세우고 예. 중간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인사 발령이 있을 동안 한 4, 5개월 동안 네. 그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고생하면서 그 2천억 자금을 다 추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 압수수색 그러니까 계좌 추적의 어떤 예.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가량을 우리가 했을 만큼 뭐 고된 예. 작업이었고 그 2천억의 행방을 쫓다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어두운 지하세계 뭐 도박판 아. 그다음에 뭐 저쪽에 카지노와 관련된 커넥션들 검은 돈들? 검은 돈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검찰 시절 또 파란만장한 검찰 시절 보내셨고 또 요직도 두루 거친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년 넘게 해온 이 검사 생활을 검사직을 내려놓기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검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제 어떤 내 어떤 제 스스로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떤 법조인과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어른들의 뜻도 있었고 네. 그런 또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아, 이 직업이 정말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초임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여러 지방검찰청 그리고 뭐 대검찰청 그리고 법무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보직을 거쳤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들 중에 뭐 사사하거나 가벼운 것이 없었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하나 일들이 전부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생명, 기본적인 권리, 생명권, 재산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 하는 업무 자체도 실제로 가볍진 않았었습니다.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3년, 한 20년 정도 지날 무렵쯤 때부터는 어떤 이런 검사라는 전문적 네. 영역에서 한 벗어나서 좀 일반적이고 좀큰 영역, 더큰 영역에서 사회 전반적인 다른 분야에서 한번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막연히 품어왔던 어떤 정치에 대한 꿈 이런 것들도 하려면 이제 검찰을 내려 뭔가 새로 시작하려면 뭔가 하나는 그만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생활을 좀 정리해 보는 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뭐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여기도 한번 근무를 좀 하셨다고요? 제가 이명박 이 정부 시절이죠? 예 2010년부터 제가 한 2013년까지 한 3년간 이제 그 국회 법 법제사법위원회 예, 파견검사라는 직책으로 이제 그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뭐 하는 원래 파견검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원래는 심의관이라고 하는 이제 검찰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국회 파견을 가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하던 시절도 있었고 아하. 그래도 검사가 또 옛날에 이제 국회 공무원들이 성장하기 전에는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뭐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회 공무원들이 좀 성장하고 나름대로 그 규모를 갖춰가고 실력도 갖춰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분야들은 이제 국회 공무원들이 차지를 하고 파견 검사는 이제 국회와 이제 법무부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국회에서 필요한 법무부에 어떤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 굳이 법무부에 물어보지 않고 저한테 통해서 바로 해결하면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국회에 어떤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그할때 장관님 직접 안 가시고 저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자문 역할도 계속 하시는 그렇죠. 그 거죠. 자문 역할도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자문 그 어떤 법률 자문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 돌아가는 부분들을 다 그렇죠. 뭐 보셨군요. 입법 입법 과정, 그다음에 과정도. 예산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와 관련 그 속에서 그 벌어진 어떤 그 이해관계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그 정부 기관들의 어떤 대응하는 방식들 그리고 기자들은 어떻게 또 이걸 취재를 하는지부터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깊숙하게 좀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예. 이렇게 좀 새로운 도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자, 특히 이제 법조 분야에서 오랜 기간 또 임하는 동안에 그 사이사이 물론 고향에도 오셨겠지만 포항과 울릉의 변화들도 계속 좀 지켜봐 왔을 텐데요. 예. 특히나 좀 유심히 좀 지켜본 부분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렇죠.
어른들을 뵙기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명절에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제 다였고, 네. 내려와서 이제 뭐 만나는 분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끔 이제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포항은 IMF도 비켜간 도시다.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다. 몇년 전부터 이런 말들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 들이 이제 하는 말씀들은 네. 포항의 어떤 미래. 그러니까 포항이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포스코가 이렇게 된 마당에 포스코를 뭐 어떻게 극복하고 네. 포스코가 어떻게 더 변화돼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럼 포항이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관점에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지? 지금 힘든데 뭐 이런 생각들 좀 하고, 그다음에 고향인 울릉도가 그러면 어떻게 포항과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럼 울릉도는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울릉도는 그럼 어떤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봤었습니다. 네. 예. 자,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어떤 뭐 포석을 좀 짜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좀 예,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듣고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정치로의 새로운 도전에 예. 나섰는데 예. 뭐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그 동기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어쩌면 정치는 뭐제 가슴 속에 있던 막연한 꿈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고생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이 울릉도 포항 나오셔가지고 아무런 호구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막노동을 하시고 모친은 그 생선 가공 공장, 뭐 오뎅 공장, 그리고 뭐 또는 뭐 뱃다는 오징 뭐 이렇게 생선 손질하는 데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녁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좀 모두가 잘살수 있는 사회 아니면 좀더 나은 좀 삶을 살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언론에 뭐 쓰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나를 넘어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삶, 아,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모두를 위한 위한 삶. 삶, 예.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것을 좀 구체화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어떤 동기나 계기는 제가 이제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지금 느꼈던 부분들과 연관이 없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 거대 야당 또는 다수당 어떤 과잉된 민주주의, 어쩌면 지금 보면은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할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거대 야당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뭐 사법부 수장마저도 이제 부결돼 버린 상황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반목하고 분열되고 나눠져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끊어내야 된다. 예,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질서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지금 그 기술 패권 시대, 그리고 어떤 그 신냉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되느냐, 또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어떤 산업으로 저기 뭐지, 국제 그 무역이나 국제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군사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외교적으로도 나름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중대한 기로에 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와중에 지금 나누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또 뭐지,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어떤 선동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북에 대한 어떤 관념도 좀 많이 좀 경도된 사람들이, 종북에 가까울 정도로 경도된 사람들도 있고, 아, 그런 이런 부분들은 끊어야 된다.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법무검찰 기획단장을 맡았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단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것은 뭐 하는 데인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소위 화두가 됐던 이제 검찰개혁, 그다음에 이제 뭐 법무행정개혁,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어떤 검찰과 법무부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꿔내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데였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일한 지 6개월 만에
너무 절차와 법을 따지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개혁에 방해를 한다. 이런 이유로 제가 이제 경질이 된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어떤 혁명 또는 개혁의 이름으로서 자행되는 어떤 탈법과 편법 또는 어떤 약간의 반칙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이게 국가기관은 어떻게든 간에 법과 질서, 법과 절차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저의 주장이 어떻게 무시당하는 것에 많은 자괴감을 느꼈었고요. 어쩌면 원칙과 신뢰에 반한다. 결국 이제 어떤 그 과잉된 민주주의가 이제 법치주의와의 조화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북에 대한 어떤 지금 잘못 경 이념적 좌 그러니까 좌그좌 좌편향된 어떤 이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치의 혼란을 좀 바로잡고 어떤 상식이 정말 통하는 사회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국가관도 좀 뚜렷하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놀그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을 할수 있는 제가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법조인 출신으로서의 원칙, 신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뭐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이기도 한 공정과 정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공정과 정의는 실제로 뭐 철학적으로 논하거나 뭐 윤리학적으로 논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공정과 정의는 실제로 어느 정도 맞물려 있겠죠. 결과가 정의롭더라도 그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이라는 것을 어쩌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익히 지금 그 지난 몇몇 정권들 통해서 봐왔지만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그런 거 아닐까요? 편법, 탈법, 불법 또는 특권, 농단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없는 경쟁, 없는 어떤 그런 사회생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적으로야 뭐 진리에 맞는 도리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이거는 어쩌면 또 이렇게 제가 좀 알고 있는 바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한 바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은 좀 그에 맞게 합당한 예우하고 보상을 받고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리고 또이 공정과 정의는 실제로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 눈에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내가 아무리 검사가 내가 똑바로 법에 따라서 아무런 사심 없이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거 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차도 좀 투명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돌아간다라는 어떤 느낌, 인식,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어떤 생각들, 인식들이 많이 국민들한테도 좀 알려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뭐좀 길었지만 지역에 내려오셔가지고 지역민들도 좀 많이 만났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에 바라는 목소리들 어떤 목소리 들었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대부분 민생 잘 살펴라 정치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의 근본은 민생을 살피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편하게 살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다라는 막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지역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쟁을 보고 있는데 너무 혐오감을 그렇죠, 느끼니까 그렇죠. 민생부터 챙겨라 이런 맞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하 크고 깊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회로 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정치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금의 어떤 정치를 그만두고 둔다면은 회복될 수 있는 정치는 대화의 정치일 것이고. 그죠? 상생의 정치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적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정치일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상식으로 돌아가는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식으로 돌아가는 정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예. 포항의 미래를 위한 제언들 듣겠습니다. 이 제언을 듣는 차원에서요. 자, 우리 지금 포항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철강을 넘어서 이제 2차 전지, 또 수소 바이오 등 차세대 이제 성장 산업 향해서 이제 보폭을 굉장히 넓히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신성장 동력을 잘 육성하고 키우는 건 중요합니다. 대신 이보다 안정적인 성장, 그걸 위한 어떤 전략들을 또 어떻게 또 갖고 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차세대 산업의 어떤 육성 성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차세대 산업이 하나씩 성장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융합돼야 됩니다. 융합. 융합돼서 새로운 영역과 더 선도적인 부분들을 개척해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술에 관해서 이제 국제적인 주도권, 그 선도를 할수 있는 어떤 그 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국은 그 단순한 개별 성장도 중요하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또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실제로 대기업들도 하지만 이제 벤처들이 벤처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벤처들이 이제 벤처기업이 이제 그 육성되려 그러면 그 벤처가 살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바위, 뭐 물, 나무 이런 것들이 각각 있을 때는 그냥 바위, 물, 나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숲을 이루면 거기는 하나의 어떤 생태계가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자는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 못하는 것들은 이제 사라져 가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하나 그리고 그것을 가만둬도 인간이 뭐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굴러가는 어떤 그런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결국 이 벤처에 대한 어떤 고민은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일회성 벤처의 지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벤처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 대기업, 자본, 뭐 제도, 뭐 그다음에 연구 인력, 뭐 그다음에 이제 연구 기관 그리고 기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실제로는 하나의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숲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벤처가 그 생태계 속에서 성장 또는 발전 소멸도 하고 또 다른 또 벤처가 또 탄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저기 뭐지 그 포항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혜 자원이죠. 그 울릉도 독도가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이 바다가 실제로는 우리 그 미래고 보고인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관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전부터 뭐 환동해안 시대니 말은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 안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200km가 넘는 해안선 울릉도 독도 이와 관련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관광 해양 문화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쪽은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자체로도 어떤 그 산업의 보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병행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휴양 의료시설 또는 뭐 문화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갖추어져야 뭐 살고 싶은 도시구나 사실 포항은 여기가 그게 부족하죠. 예또그 부족한 이유가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산업적으로 이제 그 뭐지 그 육성되거나 큰 자본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런 정주여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산업의 발전하고 정주여건 개선 실제로 서로 같이 왔다 가야 같이 된다는 가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 독자적으로 노력도 좀 해줘야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좀 써줘야 이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육성, 뭐 성장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융합, 그리고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이제 바다를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저 우리의 비전, 그리고 이제 정주여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 극복입니다. 포항도 그런 어떤 이 실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결국 이제 뭐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유출도 심해지고 있고요. 뭐 지역사회가 좀 함께 고민해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이게 보면 이제 산업 국토연구원 자료에 보면은 이제 그 자연적인 감소분보다 사회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감소, 유출이 더 예, 많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 유출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수도권으로 가는 수도권으로 거죠. 가는 거죠. 수도권에 왜 가냐? 뭐 일자리, 기회, 돈, 그 교육 여건, 그다음에 또 의료 의료 여건. 여건. 지금 뭐 포항에서도 지금 암이나 이렇게 걸리면 전부 다 서울로 서울로 가듯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관련 인프라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역으로 그러면 말하자면 포항도 이런 여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포항이 이런 여건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세대 전략산업의 성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을 포함해서 포항을 그런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건 장기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그 포스코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그 포스코와 포스텍이 이제 어쩌면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물론 포스텍 자체도 자기들의 어떤 그 어떤 기술 개발과 어떤 헌신 그리고 지역민들의 헌신을 근로자들의 헌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성공 요건을 잘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지곡 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 지곡이 효곡 주택 뭐, 단지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재단 뭐 학교들 포철고부터 해서 뭐 지곡 초등학교 뭐 지곡 쭉 그런 재단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트홀 같은 문화 시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조성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하고자 하는 어떤 인력들이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의 발전하고 정주여건 개선이 맞물리면서 우리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포항이 살기 좋은 도시다. 포항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 뭐도 있다는데 뭐 한 부러워하는 도시.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관광, 문화, 산업들이 좀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여성들도 많이 잘 늘어나고 맞물려야 예, 된다. 이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만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뭐 어떤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로 계속 이제 뽑혀오는 질문이고요. 자, 공간적 개념에서 지금 포항 남구와 또 북구 간의 어떤 불균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지방에서 수도권 유출되는 것 같고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구는 일단은 철강산업공단이 있고 뭐 그와 뭐 관련 여러 가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남구에는 뭐 이동 그다음에 이제 오천 뭐 여기 하나씩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의 뭐 일반계 고등학교도 전부 북구에 가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남구는 또 아주 오래된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조금 살기 좀 불편한 요즘 저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분들은 좀 살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사실 그 이제 남구 북구라기보다는 형상강 이남과 이북의 그럴 차이로 볼 수도 있는 수 거죠. 있죠. 예.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그 지방에서 수도권 인구가 유출되는 것처럼 결국 남구에서도 북구로 인구가 네, 유출되는 맞습니다. 구조는 비슷한 그 어떤 쏠림 그 현상이 있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문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만약 남구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해양 문화산업 그다음 벤처 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산업 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근처에서 이제 주거를 하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그렇겠죠. 것이고 그리고 그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수 있는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이고 단기적으로도 보면은 아까 그 산업 발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아까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완해 줘야 되는 거죠. 교육 뭐 학교도 좀 지어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나 아니면 제도나 그리고 시민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이제 어떤 그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인식 전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업들
기업들도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전환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들,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사고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남구 부분도 이제 좀 살기에 좀 그렇게 뭐 열악하다 이런 평을 좀덜 듣지 않을까. 뭐 일단 일반, 요런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방금 기업 말씀하셨는데 포항은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 뭐 물론 포항만의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스코와 포항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 그런데 이두 관계가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지적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이런 이 상생을 위한 어떤 제안들 어떻게 좀 해주고 싶습니까? 저 포항에 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꼈고, 물론 각자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기업, 포스코라는 한 기업이 한 도시라는 포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동력이었죠. 실제 다른 기업이랑 포스코가 포항을 만들었다는 건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례는 거의 세계적으로도 거의 잘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한 기업이 한 도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는 있었지만 지금의 규모로 그렇죠.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렇다면 포스코하고 포항은 실제로는 그 하나의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지, 서로 따로따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반복하는 어떤 그런 그걸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먼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순간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리고 뭐 언발이 오줌누기 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입맞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좀 단기적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 그다음에 기업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 이런 건 사실은 이제는 상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동체의 어떤 같은 구성원이라는 생각들, 이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요즘처럼 뭐 수소환원 제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포항 사람들이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그죠? 뭐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뭐 그죠? 뭐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또 포스코 입장에서는 우리 가야 할 미래다 이건.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포항시 시민들한테도 이게 수소환원 제철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 장기적 관점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뭐또 다음 질문인데 어차피 포스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 드릴게요. 뭐 어쨌든 사회적으로 보든 이또 갈등 해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국가든 지방 정부든 뭐 소선 단체든 하물며 뭐 친구 관계든 이게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하면 상생을 위해서 해법을 잘 얽힌 실타래를 잘 풀어가야 갈거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평소에 갈등 해소에는 좀 어떤 자세를 좀 갖고 우리 있습니까? 검사들이 평소에 하는 것이 갈등의 궁극적, 최후적 해결이지 않습니까, 원래가. 그러니까 법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죠, 일단. 검사한테 오는 순간 그거는 이제 법대로 하라 이건 안 끝까지 되고 가버리는 거니까, 오기 전에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의사한테 가기 전에 저 병이 이제 낫는 게 제일 좋고. 맞습니다. 결국 검사가 없는 사회, 의사가 없는 사회, 그죠? 그게 어쩌면은 바람직한 사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극단적인 갈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전체적인 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어떤 원칙은 아니지만, 저는 역지사지와 실사구시의 역지사지 원칙이 실사구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화라는 것이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말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끊임없이 강요만 한다면 대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대화는 단절돼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하고, 실사구시, 그러니까 어떤 뭐 사상, 편견, 이념,
이런 어떤 속에서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생한 현실 속에서 실속을 찾는 예, 거죠. 현실 속에서 그렇죠. 이 현실을 파악하고 제대로 관찰한 다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날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아까부터 계속 공동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공동체 이론이라는 관점을 항상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공동체. 합니다. 네, 중요한 예, 말씀이세요. 그 공동체 이론이 이론으로서 공동체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이 뭔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저는 자신한테 되물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힘이나 아니면은 뭐 세력 또는 뭐 억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틀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도의 제도의 틀 틀로. 속에서 그리고 공인된 관습, 공인된 제도, 공인된 방식으로 네. 그리고 사회의 문제 해결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네. 자, 앞으로의 행보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끝으로 사적이든 공적이든 뭐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을 위한 각오 한 말씀 듣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포항에 내려올 때 정말 큰 각오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분한분 만나면서 그 각오를 설명드리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생각해 보면 포항이라는 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도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때는 나라를 지킨 최후의 보루선이었고, 그리고 철강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큰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역사에 또다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저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하고 그 뜻과 마음을 하나하나 새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원하는 큰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영규 변호사와 함께한 장애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